애플이 시장에 던지는 아이폰 14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사진과 영상은 이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칩셋 성능은 잘 몰라도 사진과 영상이 잘 찍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아이폰 14의 카메라는 출시 이전임에도 이미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는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5천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탑재가 대중화되었지만 아이폰은 지난 7년 동안 1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는 아이폰이라는 공식이 있을 만큼 애플은 화소수를 늘리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최적화와 다양한 기술로 해상도 성능을 향상시켜오면서 고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되는 안드로이드 계열 카메라에 비해서 결과물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서 4800만 화소의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플의 픽셀 비닝 기술을 최적화 연산할 수 있는 A16 칩과 6GB의 LPDDR5램의 하드웨어가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큰 사이즈의 센서를 채택하면 사진의 결과물이 좋아질 수 있지만 스마트폰 공간은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애플은 독자적인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를 처리하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를 추구해왔고 이외에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하는 디퓨전을 통해서 최상의 사진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800만 화소로 화소수가 증가하는 경우 디퓨전이 순간적으로 연산해야 하는 픽셀 수는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를 가능하게 만든 칩셋이 바로 A16입니다. 업계에서 아이폰 카메라가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단순한 화소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를 증폭해 1억 화소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폰 14 카메라는 8K 동영상 촬영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맥북 프로나 아이패드 프로의 8K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들로만 가능했었던 8K 영상의 대중화도 사실은 애플이 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폰 14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카메라 센서는 소니에서 독점 공급하게 될 예정이고 소니는 작년부터 해당 센서와 부품을 협력사와 함께 협업해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 모듈과 전면 카메라는 LG 이노텍에서 공급을 할 전망인데요. 다만 전면 카메라의 해상도에 관한 정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는 아이폰 14의 카메라 외형은 아이폰 13과 유사하지만 카메라 범프는 더 커지고 카메라 돌출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제품과 케이스 호환성을 떨어뜨려서 애플로서는 고객들이 새로 케이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라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려 7년 만에 업그레이드 되는 아이폰 14 프로에 탑재되는 카메라, 이제 두 달 후면 아이폰의 시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시게 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